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주말 아침이네요. 근데, 햇살을 이렇게 보고 있는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밥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누다. 누다 없으시면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매력적이에요. 마치 젤리같이, 입장이 꼭 젤리 같거든요. 처음에 어린 애들은 입장이 좀 넓죠. 근데 다져지면요, 입장이 딱 젤리같이 자금자금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색깔이 지금 아직 이제 우리 집은 햇살이 부족해서 그래도 두세 시간? 두 시간 정도 해를 보고 이렇게 색감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한개 시켜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레드 한타지아인데 원래 삼두근생이었는데 요 가운데 요 입장이 요거 하나가 기운이 온 것처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없애버렸는데 그 속에서 지금 그 없앤 얼굴에서 칠두근생이 나와서 커요. 그래서 이 크는 애를 이 입장이 원래 이 아이들이 입장이 이만치 나왔거든요. 길게 길게 이렇게 빠져나온 거를 밑에 입장을 잘라줬어요. 이 아이를 키우게. 그 입장을 잘라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입장을 길게 가지를 뻗고 나오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잘라줘서 이 아이를 단단하게 다져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언슬로우는 새파란 슬로우가 되어 있고요. 폴리엔시스도 색감을 제법 많이 내고 있어요. 내고 있고, 펜댄스가 여기에 여름에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을 되니까 색감을 내주고 있는데 얘는 물도 좀 줘야 되겠네요. 얘는 오는 비를 다 맞아도 이렇게 크더라고요. 물을 좋아한다는 거겠죠? 그러고 아이시 그린은 아주 쪼꼬미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물을 싫어하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간다고 해서 물을 너무 안 줬더니 입장이 하얘 비쳤네요. 물을 좀 주고 분갈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아이는.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요 파피스 로즈가 별로 그렇게 예쁜 줄도 모르겠는데, 이 아이를 왜 그렇게 조금 비싸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예뻐하는지. 아직 크면 좀 예뻐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너무 어린 걸 사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은 안 들지 않는데, 색감은 예뻐요. 요 라우렌시스도 얘는 자구를 원래요 삼두였는데 자구를 엄청나게 내죠. 자구를 아주 잘 내는 그러고 순둥하게 크는 예쁜 아이예요. 초보 처음 키울 때 사서 키워도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고요. 무절리도 여기 있고 저게 로마도 은근 키우다 보면 처음에 어릴 때는 별로 매력 있는가 싶은데 키울수록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매력 있고 아주 핑크로 물이 들거든요. 핑크로 물이 들면 엄청 예쁘고요. 자구도 잘 되고 입꼬지도 엄청 잘 내는 그냥 이파리를 얹어놨는데 저기 자구가 저렇게 나와서 떨어진 잎을 얹어놨는데 자구가 저렇게 나와서 크고 있거든요. 에케모스턴은 단가도 싼데 제가 여기 키우는 애들은 거의 처음 다 여기 키울 때 키우시는 분들이 키우면 다 좋을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도 다져지니까 완전 젤리 느낌이 나면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볼 때마다 딱 젤리 같다. 너무 예쁘다. 십두근생인데, 팔두근생이구나. 이렇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파랑새는 없는 집이 거의 없을 거예요. 파랑새는 처음에 키우고 물을 많이 주면 이 치마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심지어 치마를 한빗 정도 입은 분도 봤는데, 근데 다져지면은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요. 치마를 많이 안 입는, 그렇게 되거든요. 요도 아마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얘도 색감이 진짜 많이 올랐네요. 레이디먼. 많이 올랐고, 요 캐라리어는 아주 핑크하게 물이 드는데, 분갈이를 했더니, 지금 뿌리를 완전히 채워야지 색감이 쉽게 나니까 올라오는 중이고요. 칸타타도 있고요. 로저커츠도 이렇게 여기 뭔가 달라졌죠. 뭔가가 달라졌는데
여기에 원래 바구니가 있었죠. 바구니가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리대를 70 하나, 100짜리 하나 또두 개를 샀답니다. 두 개를 사서 뒤로 보내고 이 거리대는 저 뒤쪽에 있는 아이를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햇살이 부족하니까 끌고 다닙니다. 요 바구니가 60짜리인데 여기에다가 또 조그만 다이소 거리대 하나 걸고요. 또 요쪽에도 다이소 거리대 하나 걸고 요쪽에 하나 걸고 60짜리를 80, 90짜리로 써먹고 있네요. 꽃별. 도테랑 좀 보세요. 도테랑은 정말 제가 요 도테랑도 거의 처음 입문할 때다 하나씩 사는 그런 아이죠.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로즈팜이고. 이거는 복댕이인데, 복댕이는 립스틱을 많이 닮았지만, 조금, 입장이 조금 더긴 듯하기도 해요. 와, TM. 와, TM. 말문이 막힐 정도로 예쁩니다. 진짜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예쁘네요. 아우, 예쁘고. 머크리도. 머크리, 드라클라. 드라클리가 산 지가 한달 조금 더 됐나요? 요새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희한한 매력이 있어요. 피멍도 들면서, 저는 피멍을 참 좋아하는데, 피멍을 들면서 라인을 그리면서 꼭지집을 찍는데, 너무너무 예쁘네요. 요, 누브라는 창 중에 가장 싼, 뭐, 그런 창인데, 요거 원래 1두를 키웠는데, 제가 적심을 꼬집기를 했어요. 꼬집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분도 뭐 계시는데, 꼬집기라는 것은 요 생장점을 없애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 없앴더니, 오두근생이 돼서, 얘도 아주 붉게 물들거든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염, 콜리. 예쁘죠? 그리고, 얘는 페트리시아인데, 페트리시아가 물을 줬더니 이제 입을 조금 버리긴 하는데, 요 하나에는 봉황처럼 입을 이렇게 싹 다물었다가 어저께 전면 간수를 했더니 조금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예쁘게 크는데 하나에는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생장점이 없어지면 아마 자구를 낼 건데 어떤 식으로 자구를 낼지 궁금하네요. 페트리시아가 이렇게 있고. 피어리서도 아주 순둥순둥한 핑크로, 아주 핑크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초코 젤리고요. 요 아이는 멜디오 다스인데 두 개가 참 비슷하죠. 입장도 조금 비슷한데 초코 젤리는 가운데만 지금 새카맣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멜디오 다스는 거의 검붉게 물이 드는데요. 비슷하기는 한데 얘는 입장이 흙가루를 뿌린 듯하고요. 얘는 맑고 그렇게 크고 있네요. 그래서 둘다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얘는 카탈리아 마리아 금인데 이제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해서 또이 자리를 전부 다육맘들의 노가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 해도 경상도 사람은 늘 말이 이렇게 잘안 돼요. 저만 그런가 봐요. 이렇게 또 자리 배치를 완전히 한 우리 집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렇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행복하세요.